안녕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스 이민입니다. 오늘은 1년에 300일 이상 태양을 즐길 수 있는 나라 몰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전략적으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무역 허브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뜻한 지중해 기후와 300일 넘게 태양을 즐길 수 있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죠. 2021년 1월 12일 몰타 정부는 기존 몰타 영주권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몰타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1년 3월 29일부터는 새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몰타 영주권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몰타 영주권은 4세대 이민이 가능하고 거주의 의무가 없으며 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고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 거주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영어 사용 국가이고 평생 몰타 내 거주권을 받습니다.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기존 정부 주식 또는 채권에 대한 25만 유로 투자 조건이 없어지고 정부 기부금 인상과 자선단체 기부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영주권 프로그램은 취업이 불가능했지만 새 영주권 프로그램은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기존 투자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볼까요? 다음은 추가 비용입니다. 신청 절차는 약 6개월이 소요되고 단계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타 영주권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은퇴자들이 몰타의 유리한 세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몰타의 따뜻한 기후, 높은 생활 수준, 안전한 환경과 낮은 범죄율,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기에 인기 있는 곳입니다. 몰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EU 시민권자가 되고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자유로이 거주, 학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 조건을 살펴보면 최근 7년 중 6년 실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영어 또는 몰타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몰타 시민권 소양을 갖춰야 하며 시민권 시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 유럽의 섬나라 몰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럽 투자 이민 1위 기업 예스 이민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